병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요사이 여권 일각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문제 조항을 제거한 뒤에 총선 뒤에 특검을 추진하자는 이런 아이디어, 이건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강경한 또는 격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오늘 정식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이게 여야 협상을 통한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통령실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어제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 기자에게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하 내동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은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흠집을 내기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오는 28일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 1월 중순경까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논의해달라는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상하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요구와는 지금 좀 엇나간다는 이야기죠.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사의 수직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 하나의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을 그냥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수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은 한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에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기본 입장인데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그런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도 이게 협상론이기 때문에 한번 협상론에 말려들면은 계속 야당에 끌려가서 총선에 악용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도 일견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70%는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요 사건 하나에 관련된 여론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의혹을 합쳐서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하나하나 이렇게 법리적으로 가려서 표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과연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바꿔놓을 수 있을 거냐 하면은 어렵죠. 단숨에 국민 여론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1월 중순경까지 국회가 3분의 2 의결로 재통과를 시키든지 이 법안이 폐기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긴다. 그런데 공천을 받지 못하게 돼가지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가세한다 하면은 또 모르죠. 물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1월 중순이면은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탈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서 3분의 2 재의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폐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안고 국민의힘이 총선에 임한다는 그런 분리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탁 정해버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소리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다.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주기법이다.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특검법 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운을 뗐어요. 그 뒤에 조선일보 등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냐 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 독소조항을 빼고 그러면 총선 뒤에 특검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여야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그 리더십이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기사를 쓰곤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역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낳게 합니다. 감사합니다.